안녕하세요. 말버진크의 비둘기사촌입니다. 벚꽃은 졌지만 날씨가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반려동물과 아주 산책하기 좋은 날씨죠. 그리고 반려동물을 입양하기에도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 춥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봄이 된과 동시에 입양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동물이라는 건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인간이랑은 다른 면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양상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게 하기도 하죠. 따라서 동물을 키우고자 한다면 어떤 동물을 키우건 간에 입양에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되고 그 동물의 특성을 미리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겁니다. 좋아 보이지만 의외로 피곤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특성 3가지.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첫 번째, 에너지가 넘치는 것.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한 건 대부분 좋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얼마나 활발한지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명 비글미라고 하죠. 활발하고 피가 넘치는 게 매력적이라고 평가되는 요소. 동물에게도 가지고 있는 매력 요소이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종 특이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해도 될 때는 활발한 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활발하지 않았으면 할 때도 에너지를 주체 못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한번 신이 나면 막 흥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인의 통제를 무시하면서까지 마구 뛰어다니거나 미친 듯이 짖어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주변에게 민폐를 끼칠 수도 있고 주인이나 그 동물에게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의 경우에는 마구 뛰어다니다 못해서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서 슬개골탈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주인을 무는 아이들도 있고요. 앵무새의 경우에는 흥분한 나머지 마구 소리를 질러대거나 또는 불안정한 비행을 해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소리를 내면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정신이 없겠죠.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뭐가 됐든 과유불급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지능이 높은 것. 난 똑똑한 동물이 좋아 주인도 못 알아보는 동물은 재미없어. 주인을 딸 줄 알면서 같이 교감이랑 훈련도 하고 여기저기 함께 할 수 있는 동물로 키우고 싶어.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똑똑하고 주인을 잘 따르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라는 게 지능이 높은 게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주인이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지능이 높은 만큼 정신적으로 예민합니다. 외로움과 우울함을 쉽게 느끼고요. 그로 인해서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잘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주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때문에 분리불안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동물이 싸나워질 수도 있고 까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지능이 높은 동물일수록 키우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능이 높아서 키우기 쉽다라고 광고하고 어필하는 애완동물 가게도 있죠.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다. 지능과 생리현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면 입양 후에 아주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카리스마가 넘치는 것. TV를 보면 커다란 강아지가 강렬한 눈빛을 내뿜으면서 뭔가를 물어뜯는 훈련을 하거나 커다란 동물들이 날카로운 이빨로 고기를 뜯어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카리스마, 야생성 등의 단어를 자막으로 붙이면서 그런 동물들의 거친 모습을 뭐랄까 이렇게 좀 섹시한 듯한 이미지로 포장하는 거를 은근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동물들의 모습은 사람으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저 신기하기도 할 테고요. 어쨌거나 그런 모습이 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이유 중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물의 외모를 보고 나도 키워보고 싶다라는 로망이 품을 수 있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키우고자 하는 동물, 즉 로망의 대상이 이렇게 거칠고 싸나운 동물들이라면 판단에 있어서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친 성격의 동물이니만큼 교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이 다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동물이 독이 있는 동물이라면 훨씬 더 위험하겠죠.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는 키우는 것 자체가 좀 힘에 부칠 수도 있는 일이고요. 반면 성격이 좀 거칠더라도 크기가 작은 사이즈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크기가 작으니까 통제가 쉬울 거라고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걔네도 성질이란 게 있고요. 은근히 잘 물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동물의 본능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의외로 별로일 수도 있는 반려동물의 특성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신중한 문제이니만큼 동물을 입양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또 다른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는 좀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공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